네. 파리공주를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뭐 일반인들에서 잘 몰라요. 네. 그 부분을. 근데 거기 보면 뭐 도룡 놀기도 하고. 네. 그런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왜 좋은지. 네. 알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좀 다른 망제 의식, 그러니까 이 진옥이하고 네. 이 차이가 또 뭔지. 네, 네. 한양꽃에는 칠공주 말미 대신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면은 저기 이제 왕이 네, 대왕님이죠. 대왕님이 연세가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15세고 중전마마가 16세인데 양전마마가 금수지적은 참 좋아요. 근데 이제 묵구리를 이제 하러 가니까 너무 궁합은 좋은데 금년에 하면은 칠공주를 배웠고 명년에 내년에 하게 되면은 세자대군 대군 삼등국을 들여오니 내년 예? 챙길년에 길년을 봉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대왕이 너무 어? 초조한 거예요. 조급한 거야. 너무 이쁘고 그냥 대왕마마가 될 사람이. 그러니까 일각이 여섬추고 하루가 열흘 같으니 내가 어찌 그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길례거동을 하셨어요. 내리 일곱을 공주를 낳으신 거예요. 낳고 나니까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갖다 버려라 된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 버렸대기. 그래서 바리대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바리공주, 바리대기 뭐 이러잖아요. 책에서는 무당이 다 바리공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말미 대신 할머니가 들어와야지 말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부대인들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잡고 오시고 지금은 이제 한양꽃의 명모로 볼 때는 여자분이 몇 분 계시고 남자 박수무당으로는 몇 분 안 남았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하나고, 네. 그래서 제가, 한 20년 넘게, 예, 말미를 드리면서 수도 없는 일을 많이 해봤죠. 말미를 드려야지만, 이 한양꽃에는 돌아가신 망자가 극락왕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 근데 요즘에는 약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가 그래요. 저는 못 봤어요. 말만 들었어요. 네. 근데 그 말미를 안 들고 나서는 절대 극락 가고 시작을 못 갑니다. 네. 격식도 엄청 많죠. 이게. 그리고 뭐냐면은 도량 돌기는 말미 들고 나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지력이거든요. 장군이 물고 받아서 하직 때 가면 놀고 나서 뜬대왕이라고 있어요. 뜬대왕. 그게 이제 삼삼거리, 사자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재단도 많아야 되고, 예? 이거 하는 사람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 안 계시다. 예, 예, 예. 내일도 이제 일을 진진오기도 하고, 네, 네. 예, 또 이제 저녁 때는 또 운마지, 네. 두 구치가 있어요, 내일은 네. 또.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저 삼각산에 굴을 가는데 네. 이 일을 해도 재미가 맞아야 돼요. 첫째 이제 장구가 잘 맞아야죠. 네. 노래가락 또 만서바지가 맞습니다. 이게 진진욱이는. 그래서 손재비가 안 맞으면 네. 못해요. 네. 풍요는 악사들은 어차피 이제 다 불어주는데 네. 그래서 그건 애로점이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엄청 이게 신중하고 진짜 이거는 집중을 해야지 하는 거죠. 일반 뭐 대수꽃이나 운바지는 네. 얼쑤저쑤 해가지고 좋다 하면 되는데 이거는 좋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타 하는 겁니다. 어타. 네. 그래서 이거는 웃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네. 상도 들어오고 보기는 복제기들. 그 옛날 대가집에서 이런 구슬로 진진욱이 구슬하잖아요. 말미 드리고 보면요. 옛날에
목돈이 없어요. 몫이 없어요. 얼마 없어요. 그럼 별비가 쏟아져요. 네. 그러면 옛날에 마대자루 있죠, 이렇게, 이거. 예. 네. 짤부대 같은 거. 거기다가 쓸어 담고 오는 거예요. 그 담고 집에 가서 적발형을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이게 있잖아요. 몫이 있잖아요. 네. 하루 일당이. 네. 그때는 운이 좋으면 하루에 세 목, 다섯 목도 가져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네.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네. 있었어요. 제가 산 지기니까 다 알죠, 제가. 이 격식을 다 갖춰 하려면은 최하 15년 눈길 떠야 되고, 네. 20년이 지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해도. 그러고 옛날에는 저기 선생님들이 해가지고 일러주는 게 없어요. 문서 한 장 안 줬어요. 전 못 받아봤어요. 한 번도. 주력 신이 들어와야, 쉽게 말해서. 또 궁한대 신이나 뭐 다 있잖아요. 뭐 천안대 신 할머니, 전안대 신 할머니 계시지만서도 칠공주, 말미대 신 할머니가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문서가. 어마어마하죠? 예, 그게 되는 겁니다. 그 바리공주 그 책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게 문법 어기도 어려워요. 옛날 발음이라 예 허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이 다음에 기회 되면은 저 과정을 갖다가 예, 진진욕이 예, 물고 받는 것부터 해서 그 말미 드리는 거 있죠. 또 뜬대왕 예, 그거 사다 놓는 거 그걸 한번 제가 올리고 싶네요. 용기가 나요. 한번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럴까요? 네. 예, 그러면 조만간에 네. 한번 제가 한번 해보죠.